이제 밥 먹어야죠. 오늘은 간단하게 시켜 먹을 예정이에요. 간단하게 뭐 먹어요 오늘은? 애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 원래 이래요. 나나랑 먹어야겠다. 여기가 너무 안 좋아요. 죄송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 그냥 카톡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애교 한번 해봐요 형이한테. 언니 오늘 광고 어땠을까? 어? 아,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그래. 나 싫어? 예. 혀 짧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 혀가 짧아요 원래. 그럼 말을 또 똑띠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니 근데 형에는 남자한테는 애교가 있을 것 같아. 난 애교 없어 남자한테도. 별로? 아니 진짜 둘이 성격이 틀려요. 공주는 애교가 되게 많아. 근데 얘는 애교가 없네. 별로 애교가 없어. 나랑 비슷한 성격이네.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자는 좀 무뚝뚝하다 그럴까? 혼자 속으로 끊는 스타일이야 남자한테는. 말 못하고. 근데 형이 목소리 매력있어요 자꾸 듣다 보면. 완전 여자 같지도 않아서 소름도 안 돋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두껍고 우리는 이러니까 같은 약간 동질감? 이런 게 형성되죠. 나나나 초롱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동질감은 없지. 근데 나는 같이 생활을 해서 그런가 두껍다는 생각은 안 들어 솔직히. 우리끼리 모르지 사실. 우리끼리는 모르는 거 같아. 근데 이제 밖에 시장 같은 데 가서 딱 얘기하잖아. 그럼 한번 탁 쳐다보잖아요. 응 그치 그치. 그리고 또 둘이 얘기하면은 누가 얘기인지도 몰라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아니야 근데 난 가끔 언니랑 게임하면서 이제 톡을 하잖아요. 그럼 헷갈릴 때 있긴 있어. 언니가 말한 걸까? 아, 사장님이 말한 걸까? 여러분들은 우리 방송을 많이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목소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느껴요. 사람 많은 데 가서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지. 방어적으로. 그치. 근데 나도 우리 실방이나 이런 거 집에 가서 보잖아요. 내 목소리도 두껍게 들리던데 나는.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중간 어디쯤. 알아냈어요. 남자 같지도 않고 여자 같지도 않으면서 뭔가 앵앵거리면서 이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에도 가까운데 어떻게 보면 남자 목소리 같기도 하잖아요. 딱 애매한 목소리인데 혹시 많이 들어봤어요? 누구예요? 사극이 많이 나와요. 준아. 거기서 성공하면 이제 왕의 남자 되는 거예요. 준아. 아니 이렇게 끝을 이렇게 하세요. 양이에요. 이렇게 준아. 우리 셋 중에는 얘가 제일 여성스럽죠. 그치 그치. 여자 목소리로 안 이렇게 안 들키죠. 속이려면 할 수 있죠. 여자처럼 해봐요. 시작. 오 안녕하세요. 언니 야, 너무 씨, 막 게이 새끼야. 네. 모래문광. 아니 급지가 얇은 문 안녕하세요 이럴 때 느리게 내린 거야. 아니 나 근데 한번 빡쳐서 내린 적도 있어. 택시 탔는데 아저씨가 아가씨는 등치는 코끼리인데 목소리 토끼라면서. 그래갖고 오다가 아저씨 여기 세워주세요. 왜요? 그냥 세워주세요. 그냥 내렸다. 근데 옛날엔 택시 타면은 그런 경우가 많았어. 우리 옛날 광주에 이럴 때도 눈이 막 내리면 택시가 안 잡히는 거야. 근데 뭐 콜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 당시에는. 간신히 택시를 잡아갖고 그 이제 앞에 언니 타고 우리 세 명 타고 그래갖고 막 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 하필 비가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니까 빨리도 안 가. 천천히 가. 날씨 갑자기 아유 계속 이래. 그래서 좋아하지 뭐 숨이 차나. 우리 생각 신경 안 쓰고 빨리 출근할 생각이 생각 없었지. 저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되냐는 거야. 아니 근데 왜 남자분들이 이렇게 화장을 다 하셨을까? 어디 연극하세요? 이러는 거야. 연극하세요 너무 웃기지 않니? 아니 나도 옛날에는 택시 타잖아요. 그러면은 오지럽 넓은 많은 아저씨들이 있어. 맞아. 운전하다가 눈물을 날 딱 봐요. 아 차단 줄 알았는데 남자네. 쟤 대놓고 말하네. 맞아. 그때 진짜 딱 속으로 생각하자. 여자라고 할까? 말하지 말까? 말 안 하죠. 많지 뭐. 시장 가도 뭐 아이고 시장 줄 알았는데 삼촌이네. 뭐도 많잖아. 속이고 있으니까 모르잖아. 이모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삼촌이었네. 너무 민망해. 근데 이게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아유 또 뽀록 났나 보다 하는데 일반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하거나 이제 뭐 식구들하고 같은 얘기 있으면 이제 약간 좀 얼굴 붉어지지. 가족들이랑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불쾌. 진짜 너무 불쾌해요. 우리 엄마는 이마트에서 뛰어와서 내 입을 또 이리 들으니까. 왜? 명절 전에 장보러 이마트를 갔는데 내가 만약에 두부를 샀어야 돼 언니. 두부가 있는데 엄마가 안 보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두부 산다며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진짜 저 앞에서 막 뛰어오더니 이 손바닥으로 입을 탁 내리는 거야. 그래서 입 밖에서 올 때 입 벌리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안 뛰었네. 우리 엄마 거침이 없어. 우리 엄마 썰도 많아요. 창피하다고 결혼식도 못 오게 하고. 그래서 내가 엄마 내가 뚱뚱한 게 창피한 거야? 이렇게 살아서 창피한 거야? 둘 다. 엄마가 아직 받아들일 그게 안 돼 있겠죠. 그냥 자식인 거지. 맞아. 강요하면 안 돼요.
이것도 오래 살았으니까 그 동네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성당을 못 가셨는데 성가대를 하시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성가대 모임 가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고 오시는데 그때 이제 저녁에 약속이 있어갖고 엄마가 한 10시 반쯤에 집에 오시는데 난 나가고 있었고 엄마는 성가대 아줌마랑 둘이 연습 끝나고 좁은 골목길이야 우리 집 들어오는 길 오고 계시는데 난 엄마잖아 언니 엄마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지? 그리고 택시를 탔는데 띠링 문자가 오더라고. 숫자에 0칼로리 맛있게 어머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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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엄마가 좀 세련이다. 나도 사실 이거 집에 가잖아. 난 그냥 집에서 먹을 생각했는데 아빠 이제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거야. 올 때마다 용돈도 주고 하니까 이제 나가서 먹자 나가서 먹자 하고 이제 아빠가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씻고 결국엔 안 나갔어. 언니가 못 나간 거야? 내가 못 나가겠더라. 왜냐면 시골인데다가 누구누구 집도 다 아는데 이상한 사람은 뭐라 그렇게 싶어갖고 오히려 안 나갔지. 아 괜찮아 안 먹을래 하고 그냥 과일만 먹고 나왔지. 며느리인 척 안 되나요? 딸인 척도 안 되는데 그게 더 지를 거야? 아들인 척이 편하긴 해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남자로 보일 거예요 아마. 그냥 아들로 보지 그치? 아들이지 솔직히. 자식이니까 그냥 원래 얘 얼굴이 거지. 지금 바뀐 게 없잖아요. 성형을 막 해가지고 뭐 바뀌어버렸으면은 뭐 그런가 보네. 근데 얘 이제 그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늦었다는 건 알지. 알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중성화만 했으니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대놓고 물어봤어. 엄마한테 난 딸이야 아들이야 그랬더니 둘 다 아니야 넌. 그냥 자식이야 자식. 그래서 우리 엄마 핸드폰에는 내 이름이 내 새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뭐 고맙지 솔직히. 그럼 그 심한 집은 안 보는 집도 있고. 그치. 괜찮아요. 새로운 커밍송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애니야.